이런. 너는 뭐 해야 되는 거 같니? 근데 뭔가를 하겠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면 뭔가 무엇을 해주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놀라. 놀라. 여성동화 해시태그 꼭 해주세요. 아 예. 야 네가 해라 지금. 그러자. 너가 하자. 그러면 여기서 선물을 떨어진다고. 아 이거야? 어 이걸로 네가 하면. 하셨나요? 이거 맞으세요? 어 맞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 어, 진짜 좋은 건 뭐? 진짜 이거 바로 보여. 이거든요. 진짜 좋은 크림인데 네. 저희 이거. 샘플 저희가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아무리 파시는 게 또 샘은 아웃메이크업 브랜드예요.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하고 여기 타임테이블 있어. 어 그러네. 맞아,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 짧은 머리라서 못하는 구혜령 봐. 갑자기? 나는 일단 난 볼 필요가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거든. 메뉴가 이런데 보지도 않고 골라버려. 어, 애프터눈 티셔츠 있어. 어. 와. 너무 많겠다. 근데 이거 이런 것도 이렇게. 너가 좋아하는 차 아니야? 이게 근데 아, 이 아이스티야? 아이스로도 되나봐. 어떻게 정리를 해야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이거 아까 정품 아니야? 네 개 짜리 들어있는 거? 맞는 거 같아. 오 이것도 그냥 이것도 같은 데였나? 가준에 어 아. 트러블이. 야 너무 공포 아니야? 그래? 이렇게 주면 다들 뭐가 남으시는 거야? 뭐가 남긴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닐까? 이거는 샘플. 이게 아까 그 예쁜 마스크팩. 맞아. 샘플 이거 엄청 많이 줘요? 샘플? 맞아. 설명이 없어 왜. 아 그거 닥터 아, 브로섭이다. 근데 나 이거 지금 파란색 있는데 파란색구나. 이제 못 쓰는 거 알아. 아 그래 추워. 겨울이니까. 그거 여름용이라고. 너무 춥고 너무 어. 건조해. 맞아 맞아.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집에 이거 저번에 저희 방학에 먹었거든. 어 김유나랑. 오 맛있겠다. 버크트물에다 가야지. 자. 어, 너도 미니 마들림 있네? 어. 마들림. 한 입도 안 되는 미니 마들림. 아혜미 점점 욕심이 생기고 있어, 이제. 원래 막 전문점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갔지 이렇게 되잖아. 안 뜨거워? 좋아?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래도 찍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해봤는데 오늘이 12월 2일이거든요. 이걸 뜯을 수가 있어요, 드디어. 이게 1번. 사실 이거 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틈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먼지 대충 알았는데
1번은 파우치. 오늘 2일이니까 이 20하고 2가 어딨어? 2 여깄다. 이거 2 맞아? 2번. 귀여워. 얘가 뭐냐면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리미티드 2호. 원래 더 찍을 생각은 없고 그냥 저것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아까 이렇게 접혀져 있었잖아요. 얘를 폈더니 일단 약간 사람같이 생긴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파우치가 때 엄청 잘 타는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 두께감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들부들 털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이 호랑이 너무 사람같이 생겼어.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오, 신기한데? 클렌징 젤이 나왔어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은 딱 조그마한 크기의 샘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카페 가서 편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눈이 오거든요? 눈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오고 있어요. 눈이 쌓였어요 오늘. 저는 올해 처음 눈을 봅니다. 안녕, 오늘은 12월 9일이고 지금 그동안 저 포렌조 뭐지?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이렇게 뽑은 거 모아놨어요. 보여드리려고. 아, 얘는 케이스. 진짜로 케이스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요 리필이 나왔고 얘는 립밤이에요. 그리고 샘플 뭐더라? 오일이랑 로션. 부 여깄다. 아, 또 뭔가 샘플이 나왔군요. 쿨링 로션이래요. 토너 같은 건가 봐요. 병이 너무 귀여워. 오늘도 뽑기. 어, 뭐야? 신기한 거 나왔다. 뭐지? 섀도우? 어, 맞네요. 리퀴드 섀도우. 어쨌든 저는 오늘은 미샤 서프터즈 발대식에 가야 돼서 이제 나가야 돼요. 안녕, 오늘은 14일이고 이거는 어제 그저께 그저께 뽑아서 나온 거예요. 얘는 클렌징 크림이고 이거 립스틱 케이스랑 립스틱 폼폼. 그래서 오늘 14일 뭐야? 파우치인가 보다. 아, 요런 복조리 같은 모양의 파우치가 나왔어요. 포렌조는 이 모양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저 다른 파우치도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포렌조에서 준 거. 너무 귀여워. 동물 친구친기. 블러셔를 바를 거예요. 이 제품은 오프라의 스나그럽이라는 제품이고 이번에 홀리데이 컬렉션 중에 한 제품이에요. 여기는 약간 뉴트럴 피치 컬러의 이런 컬러가 들어있고 멋있겠는데? 너 멋있겠다고? 부타도? 부타도. 어, 좋아. 어차피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았어? 아니면 이거 먹고 어차피 디저트 먹으러 갈래? 대창타 대창이 아, 이거인 대창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네. 뭐가 대창이야? 이거. 이거 아~ 맛있어. 반응이 될 거예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거 먹어봐도 돼? 아, 레티드. 아, 알았어. 사이드들 다 리필 가능하시고 이거 불이 생각보다 세서 밑바닥 잘 타니까 한 번 저어주셔야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뭐지? 천재인데? 아보카도야? 이거 포카라 아니야? 포카라? 생기다 말았어. 너무 생기다 말았어. 억울하게 생겼어. 나도 아니고? 저 먹고 있어요 선생님. 뭐 주는데? 제 방문 50% 할인. 아,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네. 가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밑으로 보이는 불빛이 기둥을 타고 올라와서 가장 위에 있는 아틀리 창조주인 유리주가 만나 빛의 한가운데를 가리면 저희는 그때 불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건.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열린다고? 대박, 대박. 야, 빛 간다. 야, 신기하다. 옥토 스티커를 샀습니다. 누가 등록 가능하신가요? 진짜 하나도 안 나왔어. 걔네 왔어. 만두 만두. 미쳤다 이거 진짜. 숟가락 거기 있어. 수저통에.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마늘 엄청 많이 넣었나 봐. 한국인의 소울푸드? 어. 이게 무듬가스. 이거 뭐야? 요거트 멋있게 시켰어? 하리보 뭐야? 너가 좋아하는 거 취향대로. 너 커피 안 마셨어 아직? 추천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앉아서 계속 시간에 너무 사실적이라 좀 불쾌하네요. 난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려줘. 이거는 그 다음 세션 이것도 신청해서 나무 위에 집을 그릴 것입니다. 마을 그림 해보는 탈락이라고. 오늘도 어스탄로지에 왔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왔었는데 먹을 걸 찾기가 힘들어서 다시 여기로 왔어요. 커플을 시켰군 이것저것. 잘했어? 아 뜨거. 아니 뭘 시킨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위에는 식용버시를 드셔도 됩니다. 네. 네.